네, 기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감독님하고 작가님, 배우분들 본인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길 연출을 맡은 이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눈길을 쓴 유보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눈길에서 최종군 역할을 맡은 김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눈길에서 강영애 역을 맡은 김세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시작하기 전에 의자를 조금씩 네, 이렇게 붙일까요? 향기 세론 양이 향기 쪽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까요? 네, 네, 네. 저 질문 있는 기자님 있으면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웹진입니다. 이나정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눈길을 제작 초기부터 극장 개봉을 염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작 단계부터 영화화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 형태로 대본 작업을 했고요. 촬영하면서도 이제 영화 스태프들과 함께 방송 스태프들도 함께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 촬영하실 때 그 스크린에서 보여질 걸 대비해서 이제 촬영하실 때도 좀 여러 가지 고려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영화 개봉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편집을 했고요. 촬영할 때도 이제 영화적인 느낌으로 다양한 눈길을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영화 개봉을 염두에 두고 촬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는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경향 이다원 기자인데요. 아무래도 영화를 보면서 귀향을 안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지난해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작품이라서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두려고 좀 생각을 하셨는지, 물론 기방송 작품이긴 하지만 어떤 점에 좀 또 연출에 있어서도 어떤 점에 주안점을 뒀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 감독님? 예, 2013년도부터 대본 작업을 한 거라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귀향이란 영화에 대해서 좀 잘 몰랐었던 상태였고요. 작품을 준비하면서 위안부 관련된 다양한 영화나 연극이나 그런 공연들, 책들, 그림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차별점을 둬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만들진 않았고, 아, 이게 나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구나.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고 진정성 있게 만들어 가신 게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손 들어주신 건가요? 네, 지금 잘 안 보여서요. 손 크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제가 다른 질문을 저희 배우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기하고 세론 양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안 받고 수락하고 나서 이제 첫 촬영장 갔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눈길이 담고 있는 얘기가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담고 있는 얘기고 조심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굳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촬영을 했었는데, 첫 촬영 때도 이렇게 감독님께서도 여자 감독님이시라서 아무래도 좀 더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향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향기가 네, 다 설명을 너무 잘 해줘서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작가님하고 감독님께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론가 강영모입니다. 이 영화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질문으로 잘 대답을 해주시면 단점이 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극적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나온 위안부 영화 가운데서는 가장 격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에게 위안부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소녀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보이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통상의 영화들을 보면 뭐 애미 이름은 조셉이었다부터 시작해서 봉숭아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린치 장면이 나오고 여성들이 뭐 수십 명의 그 일본군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삭제한 것이 감독님께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그 장면을 일부러 넣지 않은 것이 격한 장면을 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그 화면 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분 이상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 힘은 연출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위안부 영화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현재 살아남은 위안부가 과거의 위안부 그 소녀를 반드시 만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작중에 나왔던 그 불량기 있는 여자 소녀는 왜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 작중 인물은 왜 만들어서 위안부에 그 몰입되었던 시각을 현대적으로 끌어내는 데만 역할을 한 것 같다. 도대체 이 소녀가 한 느낌은 무엇일까? 이것이 강하게 들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독님 먼저 이렇게 노골적인 폭력 묘사가 없이 연출을 하셨는데 그러한 의도가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우분들이 일단 미성년자여서 처음 촬영하고 이제 작품 작가님하고 쓰면서부터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 좀 미성년자 배우가 성적인 폭력에 관련된 장면을 찍을 때 어떻게 촬영하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또 작품을 잘 표현할 수 있나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에도 가해자 일본 군인과 이제 피해자 위안부 소녀들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거나 관련된 소품을 뭐 이렇게 직접 만지거나 보면서 소녀들이 느끼지 않게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분리해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배우나 촬영하는 공간에 대한 배려 외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이 부분도 이제 피해받은 상처받은 분들이 생존해 계신데 이게 어떤 영화적인 스펙타클로 어떤 의미의 볼거리로 이게 표현되었던 것은 좀 또 하나의 폭력일 수 있어서 최대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고요. 그 장면이 없어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일상을 빼앗긴 소녀들의 모습을 담아도 저한테는 충분히 비극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실제 할머니들이 남기신 기록을 보면서 예,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부분 위주로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작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녀를 계속 만나는 이미지가 사용이 되는 건 아무래도 그분들의 인생에서 그 시기에 소녀였던 시절의 것을 결국은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해도 삶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계속 보여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고생이 등장을 하는 건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몇십 년 전에 있었던 힘이 없어서 당했던 위안부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폭력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무관심 속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모습도 같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힘드신 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하는 모습에서 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없나요? 네, 네, 다음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아, 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김세론 양하고 김현기 양한테 묻고 싶은데요. 사실 잘 모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고 굉장히 좀 스타로서 일본 팬을 의식할 수도 있는 작품인데 용기 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찍으면서 찍기 전과 찍은 후에 어떤 뭐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심적 변화라든가. 일단 처음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또 과연 제가 이 사실을 연기로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근데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고 또 누군가는 반드시 표현해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용기를 내게 됐고요. 작품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 전에도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작품이 끝나고 나니까 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네, 쉽게 지나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세론이 말처럼 이게 처음에는 쉽게 결정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너무 무섭게만 표현되진 않았어요. 담담하게 표현돼 있었고 그래서 더 가슴 깊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내가 표현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더 알아주시고 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이라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께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결정을 했고요. 촬영을 하면서 바뀐 점은 아무래도 그 촬영을 할 때가 중3대였는데 사춘기 시기이고 한창 이제 좀 말을 안 들었을 그런 시기인데 이 작품을 촬영함으로써 이제 역사 의식이 좀 더 깊어져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사이트들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학교 친구들하고 그런 것들 나누면서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없으신가요? 아, 네, 가운데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가운데 기자님이 손, 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정주환입니다.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각본 쓰시면서 같은 여성으로서 힘든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화 안에 과거뿐만 아니라 그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라던가 뭐 아까 전기요금도 나오고 반지하에 사시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또 추가적으로 담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제가 힘든 거는 보고 듣고 그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힘든 거여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힘들었다기보단 이거를 소재적이지 않게 잘 그려낼 수 있을까
라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그 힘겹게 사시는, 지금도 힘들게 사시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김새로운 씨가 연기한 영애랑 그 종분이, 할머니 종분이가 하는 대사에서 제가 좀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 독립운동했던 아버지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구했다네, 가족들은 다 지옥에 보내놓고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힘쓰셨던 분들, 희생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전히 힘들고, 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나라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저 에피소드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향기향하고 새로운이향 그 영화 촬영할 때 굉장히 추워가지고 힘들었다고, 그 촬영 에피소드 하나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촬영장에서의 어떤 추운 날씨에 그 종분이가 그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종길이 신발을 실제로 이렇게 빠는데 날씨가 추워서 이게 신발을 이렇게 접었는데 얼음이 이렇게 바사사삭 이렇게 그걸 처음 겪어봐가지고 그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었어요. 네. 혹시 새로운 양도 그 촬영했을 때 에피소드 있을까요? 저는 에피소드라고 할 거는 딱히 없고요. 그 촬영을 되게 지방도 왔다 갔다 하고 추운 날씨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셨음에도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시대 분들은 저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촬영 내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수록 또 추울수록 더 힘들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질문이 없으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 네네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예, 뉴스토마토의 신건이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이게 원래 방송으로는 2015년에 방송이 됐는데 뭐 작년에 개봉 얘기가 나왔다가 올해 3월 1일에 개봉하는 이유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좀 예민할 수 있는데요. 이거 제작할 당시에는 이제 위안부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위안부 협상 타결되고 나서 이 영화를 보는 시점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개봉 시점 관련해서는 저희 영화 프로듀서인 정상진 대표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된 의견은 이제 감독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옛날 필름의 정상진입니다. 이 영화를 사실 그 KBS의 함영훈 CP, 그러니까 프로듀서님을 만난 거는 2014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을 할 때부터 영화와 방송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영화를 처음부터 기획을 한 상태에서 영화를 만들었던 스태프들, 그리고 현장에서 녹음하시는 분들 조명, 그리고 영화 후반 작업의 모든 스태프들이 이제 영화 쪽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영화를 KBS에서 방송을 한 다음에 제 손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과연 이 영화를 제가 제대로 배급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한테 이 영화를 알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방송이라는 매체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 혹자들은 똑같은 영화 하나 한 편의 소재를 가지고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견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영화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해외 영화제를 먼저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기 시작할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은
영화란 매체와 드라마라는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제는 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기다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지만 계속 보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해서 찾았었고, 그래서 최근에 작년 그 겨울에 10월경에 저희가 사운드 믹싱을 완벽히 다 맞춘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님께서 어떤 의견이신지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서. 저 이 작고 그런 구체적인 타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일단 대본을 보고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마음이 와닿았고 좋았던 게 저도 정말 많이 나온 문제고 아 해결돼야지 뭐 사과 받아야지 했던 많이 들어왔고 익숙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것들보다 이제 시나리오에 녹아 있는 당시 소녀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바램이나 실질적인 모습들을 접하면서 그 당시 할머니들이 직접 남기신 수기, 직접 본인들이 쓰셨던 경험을 읽을 때 저는 어디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었냐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뭐 엄마랑 이불 덮고 잤을 텐 이불 덮고 누워 있을 텐데 뭐 나는 노래를 부르려고 했었는데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고향에 제대로 도착하면 나는 동생하고 좀 신나게 인사 이렇게 놀고 그랬을 텐데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작고 소박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이 이렇게 다 힘들게 이렇게 비극 속에 묻혀버린 걸 보면서 그 협상 부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피해 당하신 할머니들과 어떠한 소통이나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많이 거리가 먼 그런 협상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되게 평범하고 소박한 하나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괴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내 옆에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었을 때 얼마나 또 힘을 내서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저는 지금의 할머니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를 만들면서 오히려 할머니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이나 아니면 작가님이나 배운 분들, 스태프분들의 어떤 진정성에 제가 또 많이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함께 마음으로 공감하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더 질문이 없으신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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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마지막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TBC 권근영이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작가님이랑 두 배우분들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제 감독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저 부산 소녀상이라든가 협상 타결 문제가 계속 이슈고 이제 곧또 3.1절이기도 하잖아요. 영화 개봉 앞두고.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당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감독님께 질문인데요. 이제 그 청소년기 친구의 죽음을 겪고 혼자 이제 살아남는 모습에서 혹시 좀 세월호 트라우마 이런 걸 혹시 좀 생각을 하신 것은 없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하고 배우님들 먼저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감독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결이 되었다곤 하는데 여전히 수요 집회는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이 추운 겨울에 어린 학생들이 있는 걸 보면 사과라는 건 때린 사람이 미안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당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사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는 아직 이거는 그분들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신 39분의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사과를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타결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역사의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인 거를 다들 모든 분들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가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많이들 없으실 거예요. 저도 작품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또 촬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껴보면서 이분들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게 느껴졌었어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마지막. 예.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부터 이제 읽을 때 이렇게 비극 속에서 죽어갔던 어린 소녀들 뭐 이런 그 내용을 접하면서 좀 떠올리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그 위안부라는 소재 자체도 저에게는 큰 숙제여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해서 연출을 했고요. 그 위안소에서 종분이가 영애한테, 영애가 종분이한테 이제 서로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 아직도 살아있냐고 노크를 하는 장면은 좀 그런 생각도 저도 모르게 촬영하면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시사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서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위로도 받았고 마음도 많이 아팠고 이제 그런 감상을 전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제가 같이 느끼면서 예. 저도 역시 또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끝인사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3월 1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감독님이나 작가님 배우분들이 3월 1일 날 영화 보러 올 관객들한테 당부의 말씀 아니면 이런 점 봐달라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마지막 인사. 네. 가슴 아픈 소재를 다룬 영화지만 또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 또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저는 따뜻한 위로도 같이 건네고 싶었거든요. 예, 그런 위로와 공감도 함께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예. 힘든 이야기이긴 한데 그 안에 사실은 살아남은 이 강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보시고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길이라는 영화는 봐야 하는 이유가 필요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영화를 봐달라라는 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누구나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의 영화를 보시고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책임감을 얻고 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1절날 개봉을 해서 더욱 뜻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과거사를 굉장히 담담하게 또 담담하면서도 따뜻하고 뭉클하게 풀어낸 영화고요. 굉장히 사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결국에는 큰 힘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발짝 뒤로 네, 됐습니다. 왼쪽부터 시선 처리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에 위에 봐주시고요. 네, 중앙에 아래쪽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네, 오른쪽도 시선 처리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양 단독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양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예, 시선은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에 시선 봐주시고요. 네, 중앙에, 중앙으로 시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중앙 아래쪽도 시선 처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 네, 오른쪽 시선 처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향기향하고 같이 저희 커플컷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왼쪽 먼저, 왼쪽 먼저 시선 처리 부탁드리고요. 네, 중앙에 시선 처리, 네, 부탁드리고요. 중앙 아래쪽도 같이 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기에 저희 향기 동생인데요. 종길이 또 같이 올라와서 사진 촬영 단체 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네, 왼쪽 시선 처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중앙에 시선 처리 부탁드리고요. 중앙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 오른쪽도 시선 처리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까지 해서 저희 네, 단체 컷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올라와 주세요. 네, 왼쪽에 시선 처리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중앙이요. 네, 중앙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오른쪽 시선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중앙으로 시선 처리해 주시고 저희 영화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부탁드립니다. 아, 다시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눈길 저희 언론 시사에 진행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만 물러나겠습니다.